474번.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각 세타가 존재하는 사분면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두개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얘들은 어떻게 돼?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또는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곱해졌으니까 음수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곱해서 음수가 나왔다는 값은. 그럼 여기는 둘다 양수고. 여기는 둘다 음수니까 여기나 여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2사분면에 가서는 사인이 플러스고 코사인이 마이너스, 4사분면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니까 요두 면에 있는 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곱했더니 얘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얘네들의 부호가 얘도 뭐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데, 코사인이 양수이면서 탄젠트가 음수인 때는 여기, 사사분면. 일단 얘 되네요. 둘다 지금 해당되고. 또 코사인이 마이너스이고 탄젠트가 플러스인 건 삼사분면인데, 삼사분면은 처음에 해당이 안 됐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사사분면이 이두 조건 다 만족시키는 조건이다. 그래서 사사분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